안녕하세요. 자연이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엄마예요. 며칠째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땅이 녹았나 해서 왔는데 호미가 들어갈까요? 냉이를 캘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못 캐도 어쩔 수 없지만 냉이 캐가지고 그 된장국 시원하게 끓여가지고 구수하게 김장김치 척척 나서 먹고 싶어요. 오늘 한번 냉이 뜯어다가 된장국 푸짐하게 끓여서 먹어볼래요. 어디 있었어, 엄마? 호미만 들어가면 돼. 깊이 다 녹지는 않고 겉에만 살짝 녹았다고 지었죠. 살짝 녹았어. 아이고, 어떡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먹었네, 냉이. 뭐 호미가 튀고 있어, 이뻐가지고. 겉에만 살짝 녹었네. 이 상태로 며칠 푹 하면은 녹을 수도 있겠다. 부러지겠지? 어휴, 그 정도면 되는데? 그래도 이만큼 나왔네. 그러게. 캐봐야겠다. 그래도 조금 나온다. 된장국은 먹었는데, 저놈아? 여기가 좀 잘기는 한데, 뭐, 가리고 뭐 할 저기가 아니야. 막 그냥 캐야지. 냉이면 캐야지. 우리 예전에 큰 것만 걸러 캤는데, 아이고, 아, 부러지는구나, 얼어서. 조금은 녹아, 위에 조금, 한 3cm 녹은 것 같은데, 얼어 있어. 안 부러지고 잘 나오면 행운이다, 이건 진짜. 냉이 냄새는 나겠지만. 아이고! 똥! 아이고, 이건 잘 나왔다. 아, 잘 나왔어. 신기하네. 아우, 이게 왜 부러지냐면요, 형아들. 땅이 얼어서 이래요. 여기 짤짤한 냉이들 많은데,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그냥 다 뽑아야 돼요. 그냥 다 뽑아야 돼요. 다 뽑아야 돼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어? 제가 써요. 저런 거 여기 땅이 많이 녹았다. 어이, 금방 봄이 올 것 같은? 아직 멀었지만. 어이구. 아이고, 씨. 아이고, 이건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오, 잘 나와. 아! 잘 나와서 그래도. 아, 이거면 어디야? 이거면. 아, 오, 나왔어. 신기하다. 아, 이 한파를 견디고 참 냉이가 추위 엄청 강한 거야, 이거. 야, 작은 거 그래도 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큰 거 말고 작은 냉이들이 잘 나오네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아, 이게 한겨울에 이 냉이를 먹는 게 어디예요, 이거 진짜. 와, 나왔다, 뿌리. 어머! 어머나, 세상에. 아니, 쑥 하고 나오네? 오! 오, 나와보길 잘했다, 저놈아, 오늘. 횡재인데, 횡재? 오, 왠지 그거 쑥 나올 것 같은데? 어. 어머! 이야. 땅이 좀 녹아 있어. 자, 우와, 대박. 그것도 자라면 부러졌어. 이미 뿌리가 건드려졌어. 네, 뿌리가 소미질할 때 뿌리가 건드려지면은 부러진다. 아유, 와, 와.
어떻게 이파리만 쪽 잘라졌어. 아유. 아이고. 남았다니.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어떻게. 아이고, 안 돼. 다 얼었다. 이거 봐, 잘 마. 어, 잘 나왔어. 나오는 건 나오는데, 이런 건데. 이야, 웬일이야. 나 이거 꼭 할 거야, 이거. 나 이거 꼭 할 거야. 자. 아이씨, 망했다. 안 나오는 거 안 나와. 자. 와, 잘 나왔어. 야, 어찌. 땅이 좀 풀리네. 풀리고 있어요. 이야. 여기다. 여기 안에. 어디? 이야. 대박. 이야. 아유, 캘만 나는데? 와, 이거 오늘 냉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이거 봐. 잘 나왔어. 에이. 에이.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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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국고래 정도는 캐잖아, 사람아? 아, 됐어. 가자. 아이고, 이거 쑥 나와. 가자, 그랬더니 쑥 나와? 아이고! 나올랑 말랑 하더니 끊어지네. 갈라 그랬더니 자꾸 나와, 왜? 아, 이 팔이라도 먹지 버려, 사람아. 아, 날씨가 좀 풀려갖고 나와봤는데, 냉이 먹을 만큼은 뜯었네요. 아, 땅이 살짝만 녹아있어요. 호미가 완벽하게 안 들어가서 뿌리가 다 부러지는데, 그래도 먹을 만큼 캤어요. 오늘 가서 맛있는 된장국 구수하게 끓여볼래요. 와, 이 1월달에 냉이가 웬 말이에요. 구수하게 된장국, 냉이 된장국 끓여볼게요. 자. 된장을 풀고요. 작은 엄마네 집된장이에요. 냉이 좀 보세요. 와, 이 한겨울에 냉이 된장국이라니. 그것도 생으로. 이거는 밖에다가 배추를 보관했는데 다 얼었대요. 근데 넣으려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얼은 배추예요. 얼었어요. 담을 거예요. 잘 끓는다. 냉이 향이 완전 끝내주네요. 이거 안 맛있으면 비정상 아닌가요? 와, 잘 끓어. 대파, 마늘. 와, 끝내준다 진짜. 된장국 다 됐고요. 계란찜 하고 있어요, 계란찜. 와, 이 냉이국 좀 보세요. 아들, 다 다른데요. 이야. 뭐가 이렇게 많냐? 이거 좀 봐, 사람들. 겨울 냉이국이라고, 이거 지금 1월달에 이 냉이가 말이 돼? 작은 엄마랑 냉이 때 들어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 재밌었어. 맛있다. 맛있어요? 아, 좋다. 이거 배추 얼었던 건데, 저놈아. 괜찮네, 그죠? 얼은 배추? 냉동실에다가 얼렸다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보들보들해.
이거 진짜 보약 같아, 보약. 괜찮네. 보들보들하죠? 어린 거 그냥 넣으니까 괜찮네. 더 보들보들해. 맛있다. 아유, 시원하다. 소독되는 것 같아요? 장남지 숙취가 가시는 것 같아요? 어제 술 드셨대요. 속이 확 뿌리시겠는데? 밥을 말아야죠. 뭐 콩이 반이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콩이 이거 강화순 목김치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네. 아주 시원해요. 아 이거 그 인천에 사시는 김만복 엉아가 보내주신 거 제가 작은 집에도 좀 갖다 드렸는데 너무 맛있어서 국물까지 드셨대요. 국물까지 싹싹 드시고 계시대요. 잘 먹고 있어요 엉아. 감사해요. 김치. 맛있다. 맛이 진하네. 매운 향이 있어, 매운 향. 한번 익어 놓으면 또 안 익더라고. 아, 그래요? 많이 안 시나 보다. 맛있네. 이렇게 가지고 이게. 동치미도 맛있다. 오늘 완전히 시골밥상이네. 시골밥상.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시골밥상 먹는 것 같아. 맨날 요리만 해먹다가. 냉이 캐기에는 좀 이르긴 했는데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더러 뿌리도 나오고 끊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입춘도 이렇게 입춘 다 나와. 입춘도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춘 얼마 안 남았죠? 이게 소 안 지났으니까 대한 입춘. 금방 봄이 쪄먹어. 와, 냉이 좀 봐, 세상에. 된장국에 말아서 동치미랑 먹는 게 진짜 맛있어. 냉이 뿌리는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거 나올 때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 내가 또. 잘 어. 냉이가 더 다른 것 같아. 가을에 큰 거보다 더 다른 것 같아, 진짜. 아주 집안의 된장 냄새가 어떻게 그냥 막 확인시켜야 되나? 진동을해 그냥 향수 뿌려놓은 것 같아, 된장 향수. 원샷.
아니 술 얼마 드신 거 도대체? 점심 때서 먹었던 거 많이 먹지. 청춘이셔? 아, 이제 좀 조심해셔 술 좀. 와, 오늘 귀한 냉이 뜯어다가 진짜 된장국 와 짱이야 짱. 너무 잘 먹었어요. 짱이에요 짱. 시원하게 잘 끓여줘가지고 잘 먹었다. 마셔야지. 내가 입에 음식이 너무 많아. 아, 뼈죽겠네 진짜. 오늘 귀한 냉이 뜯어다가 냉이 된장국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작은 엄마랑 냉이 뜯으면서 재미도 있었고요. 날 풀릴 때가 너무 기다려져요.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시원하게. 아, 웃겨. 우리 항상 마지막이 제일 웃긴 것 같아.